네, 아이폰이라 가지고 뭐 영상도 안 되고 하니까 대답이라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우연히 지금 현재 들여다 보시게 되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랑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우리 신랑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 변동수도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다가 갈등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무슨 수요? 갈등, 고민하는 거. 네네. 네네네. 근데 이 갈등이요, 우리 대주님은 항상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생각이 많으시고, 항상 고심이 많으신 분이긴 한데, 특별하게 갈등이 들어왔다 해서 뭔가 움직여야 될 거나 변화해야 될 거는 없어요. 예, 네, 거기다가 또 평범하신 분이고, 네, 고집은 예, 네, 셉니다. 고집은 센데, 뭐, 다른 집처럼 있잖아요. 뭐, 신랑이 뭐, 개팍하다거나, 어? 네, 좀 뭐라 해야 되나, 왜, 이제 진짜 이해 안 되는 신랑도 있잖아요. 그런 신랑은 아니에요. 예, 네, 고리타분해서 문제지. 맞습니다. 진짜 고리타. 고집이 세다는 건 그러니까 잘안 바꾸는 거죠, 그렇죠. 고리타분해서 문제지. 그리고 우리 언니는 또, 우리 언니도 애살이 또 많아. 응? 애살은 애살이라는 거는 이제 의욕, 관심, 애착. 우리 신랑한테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다고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애착이라든지, 이제 애살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랑과 나는 좀 많이 안 맞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신랑은 너무 고지식하고 자기만의 주장이라든지 자기만의 관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우리 언니는 융통성 있게 이래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하면서 즉흥적일 땐 되게 즉흥적이고, 화끈할 땐 화끈하고,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 신랑이 뭐 바람을 핀다거나 폭력을 해서 나쁜 뭐 그게 있어서는 아니야. 단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 티격이 많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싸우는 게 귀찮은 거지. 건드리기 귀찮고, 건드려 놓으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정이 자꾸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혼을 한다, 만다, 이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그렇다 해서 이혼을 할 생각은 그다지 없는 것 같고. 응?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혼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근데 우리 대준이 같은 욱하는 성질이 조금 많아요. 예, 우긋거려요. 그래서 언니가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힘들어. 욱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간이 남 같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간에 서로 정이 두텁게 가지는 못하고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언니 이혼할 거야? 아니 이제 뭐 이혼을 이제 애들이 어리고 10살이고 8살밖에 응, 안 됐는데 그렇지. 자꾸 저도 제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응, 자꾸 저렇게 답답하니까 안 응, 바뀌고 내가 저도 이제 변화를 좋아하거든요. 응, 이사도 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일을 저질러서 뭔가 그 집에 크게 좀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몇년 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다시 또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의욕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지금 생각은 꽉 이혼을 해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혼자 있고 싶다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봐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정이 두텁지를 못하다. 진짜 이제 이게 뭐냐, 부부간의 티격도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을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 상황인 거야. 근데 언니 의중을 묻는 거는 뭐냐면, 언니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신랑을 고쳐서 살라 하니까는 시끄럽기만 시끄러워. 고쳐지지는 않을 건지 이미는 이제 경험을 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통달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려놓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언니도 이만큼 마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마음 힘듦이 조금 많이 줄어들 거야. 아시겠죠? 그럼 저의 일적으로는 어떤가요? 일적으로 제가 좀 어느 정도 독립이 돼야지 이제 저도 그럴 텐데 지금은 어찌 보면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같이 잘 살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제 남편이 하잔대로 막 해가지고
돈을 번게 많이 저쪽 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준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짜증이 막 나는 거죠. 근데 뭐 요즘 같은 경기에는 장사가 막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그런 쪽으로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언니 지금 현재는 돈을 벌 시기가 못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이라든지 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고는 이제 업이 있긴 응. 있으나 자꾸 딴 생각이 그러니까 딴 들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기존에 하던 거나 잘 하시지. 뭐 사업을 벌린다거나 장사를 벌린다거나 하시지 말하고. 내 운이 아직까지는 솟아오르지를 못하고 있고, 응? 하시더라도 2년 뒤에, 내년, 내후년 지나고 그 내년에 하셔야 돼. 뭐 이동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이 안에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라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을 보면 안 되는 집은 진짜 안 돼서 난리잖아.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쵸, 생활은 그냥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더큰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화근이 따른답니다. 이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운이라든지 사람의 운때를 들여다보고 내후년 지나고, 내년, 내후년 지나고, 그 내년이 되어야지 새로운 운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지. 그 전까지는 괜한 욕심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돈돈하지만, 언니야.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운 때는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돈돈돈거리면서 너무 급해. 성급해. 성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실수가 따라. 그리고 재작년에, 그 작년인지 재작년에 문서를 졌을까요, 혹시? 맞습니다. 예? 그 문서 치고 나서 더 지금 이제 빡빡해. 우리 그렇죠. 욕심으로 진 거란 말이야. 우리 형편이 있어서 진게 아니라, 우리 욕심으로, 우리 분수에 넘치는 문서를 졌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안 쫄려도 되는데, 우리 거 맞아요. 보는 거 보면 이만큼 안 쫄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 욕심에 진 문서 때문에 더 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봐봐. 욕심을 부리니까 때가 되고 시가 되지 않았는데, 어? 우리 욕심에, 욕심을 부리고 나니까 지금 뭐야? 힘든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과유불급. 어?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대조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언니도 별나. 솔직히. 말이 너무 많아. 한계를 두고도 그냥 못 지나가. 잔소리하고 지나가야지. 아니, 요새는 이제 참아버리니까 제가 또 이제, 그니까, 그쵸. 응. 하고 싶은데 이제 해봤자, 뭐,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증상이 막 생기는 거죠. 몸에서 변화가. 그러니까 막 참다 성격이 보니까 이제. 사람이 승질을 바꾸고 천성을 바꿀 수는 없는데, 어? 그 승질머리는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남도 피곤하고요. 상대방도 피곤하고요. 언니는 더 힘들어. 뭘 그렇게 안다박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 어? 자꾸 왜 자꾸 서방을 가르치려고 들어? 어? 또 가르친다, 제가 가르쳤다기보다는, 아무튼 저도 저 사람을 보면 답답하니까 이제 저의 생각을 말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랑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가르치라고 들리지 말라고 그럴걸? 나한테 훈계 아니야?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나빠서 나쁜 게 아니에요. 조금 인지를 좀 하시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언니가 실수가 될 확률도 많기 때문에, 응?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혹시 그 업종 중에는 어떤 게,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진 않겠지만, 네. 맞는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언니 식당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미용실이요. 미용실. 미용실 신랑이랑 같이 하는 거야? 아니요, 언니, 신랑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 신랑은 절대로 미용실 할 사람이 아닌데. 언니, 그냥 미용실 해. 왜냐면, 자, 봐봐. 언니는 미용실 아니면 먹는 장사를 해야 돼. 먹는 장사도 술 장사는 안 맞아. 국밥집에 밥 장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언니가 그다지 부지런한 사람은 또못 되거든요.
식당을 하려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미용실이 언니가 차라리 식당보다는 미용실이 나아. 그쵸.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어깨가 어디고 막, 막 고관절이 아프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하기 싫어서 그거 떠나서 몸이 따라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아직까진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해요. 할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언니도 언니 다 자체적으로 욕심이 있고, 단골들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그거를 절대로 안 내려놓으실 건데. 그게 아까워서 언니는 이거 못 접어. 혹시나 그럼 집이가 미우셔서 집이 이사할 운이 문서에 뭐 변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내후년이 지나야 돼요. 모두 전체적으로요. 네, 내후년까지 그냥 이대로 견디면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급할 거 하나도 없어. 내후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릴 일들이야. 응? 너무 아, 성급하게 요새 생각하지 좀 말고. 들어서 진짜 요새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막 계속 또 뭔가 변화를 주고 인사도 막 가고 싶고 하는데 또 아예 안 통하죠, 말이. 그러니까 또막 스트레스를 쌓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기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